종합반 상담 내용 공유합니다. 지금 5월인데 민사소송법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특허법 공부 시간이 안 나서 생각보다 사례지 핸드북 내용을 많이 외우지 못했고 GS 따라가기도 GS 따라가기도 벅차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복잡하죠. 그거잖아. 네. 근데 지금 정답이 거의 나왔는데, 본인이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가는 게 동차예요, 사실. 만약에 지금이 기득 이상이었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긴장을 하면서 하는 게 맞는데, 동차니까, 동차는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긴장하면 공부가 오히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목표 설정을 내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만 외우고 간다. 이게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항상 취업을 피해야 되는데, 긴장감은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 지금도 민사소송법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한 건데, 그 부족한 시간 동안 긴장만 하고 있어서 안 해. 이러면 최악이에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는 다 외우는 거지. 사례지 핸드북만 다 외우면 이건 무조건 100% 60점 나와요. 그건 최선인데, 공부할 때는 최선을 추구하는 것보단 최악을 피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거 할수 있는 데까지만 외운다는 목표 설정을 바꾸는 거지. 요즘에 그 JHJ 그룹에도 질문을 남겨주시고, 남긴 사람이? JHJ 그룹에도 질문 남겨주시고 하던데, 동차분들이 다수가 고민하는 그 내용이야. 지금 얘기 주신 게. 그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GS 먼저 외우세요. 지금 우리 기초 GS 그때 들어왔었나? 근데 실전 A는 안 들어왔잖아. 따로 같이 봤어요. B는 다 들어왔나?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동차들은 이거 내가 하자고 가라 A형 그랬어? 그래서 A 건두고 A형 그래, 하시라고 네. 그러면 지금 기초 실전 A, 실전 B도 이제 다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콜라보 지금 하고 네. 있고, GS 먼저 배우세요. GS가 그동안에 출제가 좀안 됐던 쟁점들, 예를 들어서 자주 출제했던 쟁점들은 다소 제외하고, 물론 반복 출제 가능성도 있지만, 반복 출제는 보통 교수님들이 덜 하시는 경향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출제 예상 문제를 추출해서 낸게 GS들이기 때문에, 기초 GS, 실전 GS A, 실전 GS B, 콜라보 GS 이거 먼저 외우는 걸 추천해요. 그것만 다 외워도 문제수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쟁점 거의 다 집어넣거든. 걔 먼저 확실하게 외우는 거지. 걔 먼저 외우고, 사례집 핸드북까지 외우면 100% 그냥 60점 넘는 거야, 동차라 하더라도. 근데 사례집 핸드북을 다 외우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다 하면 지금 하던 것처럼 사례집 핸드북은 문제를 읽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이거였구나 정도만 감을 잡고 그건 지금 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GS를 하면서도 정답은 잘 나와요? 아, 됐어. 그러면 사례집 핸드북은 그런 정답 추출용으로만 연습을 계속 지금처럼 하고 그러면 되게 빨리 볼수 있잖아요. 문제 읽고 정답 이거였잖아. 문제 읽고 정답 이거였잖아. 이것만 보면은 금방 하잖아, 이거. 백몇 개니까. 그렇게 하고 GS 먼저 외웁시다. GS 답안지 먼저. 그거는 절대로 정답만 볼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공부 초기에는, 그러니까 동차 처음 진입했을 때에는 답안지의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 먼저 찾는 거 보고, 그다음 목차 어떻게 잡았는지 보고, 제 공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5월이고, GS는 그냥 바로 1번부터 그대로 외우세요. 문제 요지부터. 굳이 그렇게 정답 찾고, 이 GS에서 목차를 어떻게 잡았는지 공식에 따라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외우고, 이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 그거는 이미 연습했기 때문에 바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도 특허에 대한 공부가 시간이 안 나와서 덜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온다고 하는데, 불안감은 머릿속에 뭔가 외워져 있을 때마다 줄어들어요. 무엇이든 뭔가 외워야 돼. 근데 처음에 진입하는 단계에는 외우는 게 중요하고 답안지의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답 먼저 찾고 목차 어떻게 하는지 연습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걸 하면 머릿속 외운 게좀 적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곧바로 GS를 외워버려. 외우는 게 생길수록 불안감도 줄어들고 자신감이 형성될 거예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동차야. 그래서 자신감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뭐라도 쓰고 오면은 동차 합격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최영덕 박사님 거 따라만 가면은 민수는 무조건 점수 나오거든요. 그거는 계속 뭐 수석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최영덕 박사님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잘 버티면서 특허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그 정도 한다? 바로 그냥 뭐 선택만 되면 되는 거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허가 시간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어, 이거 앉아. 나만 나오겠지,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GS들 외우라고 했는데, GS 외울 때는 손으로 써보면서 다시 문제 풀면서 그런 과정은 생략해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외우세요. 그냥 통으로 제 답안지 외우시면 되는데, 다만 필송 유지를 위해서 매달 GS 수업은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민수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수업 가서 주말에 필송 유지용으로 써보시고, 주중에는 물론 써보면 좋지만 그건 기득 이상만 아마 시간이 나올 거고, 동차분들은 쓰는 것보다는 답안지를 그냥 딸딸딸딸 외워버리세요. 그게 더 동차 공부용으로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친구가 판례를 심오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허 판례하고 상부 판례하고 공부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 질문을 했어요. 상표는 방금 내가 그 답안지 쓰는 것도 얘기했는데 많이 사안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안 포섭 위주로 판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특허는 판사님들이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심오하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안이 판결문에도 기술적으로 진지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심판소송 변리사인데 저는 서면 쓸 때는 기술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쓰지, 서면 한 번 낼 때마다 우리가 30페이지를 넘으면 안 돼. 30페이지씩 여러 번 낸단 말이야. 거기에 교과서 집어넣어서 기술적 내용 설명하고 기술적 사안들을 상표처럼 굉장히 많이 나는 서면을 쓰는데, 판사님들께서도 그거를 심오하게 접근할 수는 없어서 판결문에도 사안포섭 얘기가 그렇게 많이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문 뉘앙스가 엄청 다르지 특허하고 상표는. 상표는 뭐 샤넬, 루이비통 다 알잖아. 그거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수요자 인식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더 깊게 사안을 파고 들어가는 판결문들을 많이 써줄 때가 있어. 그래서 뉘앙스가 다른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판결의 대상의 차이점 때문에 기술적 내용은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변리사도 기술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판사님도 모르고, 그래서 판결문에도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 그 2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기출 같은 경우는 좀 예년에 비해서는 스타일이 다른 거긴 했어요. 너무 단문 스타일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안 나오거든. 근데 특허 올해 보면 완전 단문 스타일이어서 사안 포섭할 게 없잖아. 법리 민사소송법 좀 법리만 썼잖아. 근데 상표는 그런 식으로 내질 않아요. 다 사안 포섭으로 가지. 문제 스타일도 그렇게 다른 이유가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기술적으로 특허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 출제 교수님들도 기술적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뉘앙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상태로 공부 방향성도 접근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도 다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규 교수님 특강 왔어? 이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특강에서 상표는 출제하시는 교수님, 채점하시는 교수님, 그 교수님만 들어가신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상표 전문가니까 뉘앙스가 이제 다른 거예요. 상표 특유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딱 그분만 들어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 공부할 때 다른 느낌인 게 맞아요. 자세하게 어느 정도로 외워야 되냐고? 문구 동차 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문구 그냥 그 강사님 과 똑같이 외워. 그 내 GS 같은 경우는 기초 실전 A 실전 B 콜라보 그냥 그 답안지를 그대로 외워요. 동차는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모방하는 게 무조건 단기 합격이 효과적인 거예요. 상표 같은 경우도 그 영남이 거 그대로 외워. 그거를 그냥 딸딸딸딸 그대로 계속 외워. 완벽하게 외웠어? 외워가야 돼. 외워가야 자신감 생기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너 왔다 갔다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뭐 판례 봤다가 GS 봤다가, 물론 판례도 여러분들 하면 좋아요.
아,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수님께도 여쭤봤지만 최신 판례와 최신 논문을 모티브 삼아서 출제를 하십니다. 약간 창작 문제보다는 모티브 삼은 문제가 주로 나오세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초 JS 준 최신 판례도 봐야 되고 이제 6월에 하는 탑10 판례와 최신 판례 정리도 봐야 되는데 진득하게 외울 건 동차 때는 빨리 그 답안을 외워야 되는 거야. 기득 이상 분들만 판례도 또 같이 보는 거지. 판례 봤다가 답안 봤다가 판례 봤다가 답안 봤다가 정작 답안지를 안 외우고 있어. 그러면 남는 게 없어서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은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지도 고민하고 그 순간 말리는 거야. 그 순간. 바로 외워. 바로 외우시면 돼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외우세요. 딸딸딸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 저는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그냥 외우세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긴장하시고.